단골 식당에서 매번 주던 요구르트를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 줬어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요구르트가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안 나오면 약간 섭섭한 느낌이잖아요. 그쵸, 뭔가. 맨날 주던 거를 안 주면 섭섭하죠. 그쵸,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뭔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백종원님이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지금 그 밥 위에다 계란 후라이 얹어주는 게 뭐 서비스로 지금만 준 거냐 아니면은 뭐 계속 이렇게 줄 거냐 해서 그럴 거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은, 이런 디테일들은 하다가 만약에 뭐 단가나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돼갖고 계란 후라이를 빼버리면은 지금까지 당연히 그걸 봤던 고객들이 이제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되게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준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줘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요구르트도 줄 거면 죽을 때까지 줘야 되는 거야. 진짜 언제 가도 진짜 천재지변이 나도 요구르트 줘야 돼. 그래야지 그 식당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버즈비에서도 피클 줬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줘야 되는 거야. 기타를 사면은 피클을 10개를 줬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피클 줘야 돼. 아, 그래서 너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안 친절하구나. 계속 그럴 거니까. 처음에 친절하면 계속 친절해야 되잖아. 아, 참 일관성 있는. 아, 욕 나올 뻔했네 방금. 일관성 있는.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내 호의가 특히 이제 뭐 친구보다는 오히려 연인 관계에서 그런 초반의 호의들이 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속도 조절을 못 하다 보면은 맞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크게 서운함으로 쌓여서 아유, 그럼요. 오히려 초반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지만 조금 참으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아, 세팅을 그럼요. 해놓는 게 훨씬 더 서로의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맞습니다. 요구르트는 죽을 때가 줘야 된다. 요구르트는 무슨 일 있어도 줘라.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아, 좋다. 네, 전국의 식당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마치 연애하듯이 네. 요구르트는 평생 주세요. 철학이 있네요. 네. 요구르트는 죽을 때까지 줘라. 요구르트는 죽을 때까지 줘라. 천재지변이 나도 요구르트. 알겠습니다. 자, 아, 이 얘기 좋네요.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누가 안 줬어 요구르트? 아니 아니, 나는 이걸 인간관계로 풀라 그랬는데 식당으로 가서 또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이제 리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냥 요구르트 얘기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기대도 그러니까 이 뭔가 이제 수습하는 거야? 이제 브랜드에 대한 기대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일관성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주다가 한번 삐끗하면 갑자기 이제 그 모델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아, 어떤 브랜드는 계속 불친절하다가 조금 친절하니까 확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는 계속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친절해졌다고 불공평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나쁜 스탠스를 갖고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게요. 근데 뭐 그러진 말고 우리 되게 상도덕 있게 도의적으로 합시다. 주니까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가형의 기타들을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또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렇죠. 파크우드.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기타를 내놨나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S22와 S22M을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엄청 가격을 할인해서 거의 40% 정도 눌러가지고 한번 저희가 작년 여름에 했었거든요. 2019년 8월에 했었던 거였는데 이때 S22랑 S22M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상판이 시티카스프루스냐 아니면 마호가니냐 이 차이가 있고 지금 오늘 S23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는 5인 바디고 23은 모던 콘서트 바디예요. 저거 파크우드에서 개발한 겁니다. 파크에서 개발한 그 쉐입 이게 그거예요. 약간 그 팔러 바디랑 그 OM 바디랑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팔러 OM 또는 그 뭐냐 스몰 점보를 더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영역 어딘가에 약간 깁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쉐입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엄청 이렇게 네. 훅 들어가네. 네, 슈퍼 점보의 형태인데 되게 미니어처 슈퍼 점보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크우드의 모던 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S22와의 차이는 그래요. 그래서 기본 가격은 같습니다. 41만원. 근데 이때는 그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할인을 많이 적용해 나왔고 저희가 한 줄 평만 드리고 점수는 안 드렸었는데 오늘은 20% 그냥 정상 할인 329,000원입니다 그때 246,000원이었고요 사장님이 미쳤을 때 사가세요. 명품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호수공원 약간 뭐랄까 그
그 박나무 어쨌든 딱 그런 아하.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사운드라고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호가니 모델에서는 이게 약간 좀 글루미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명호 씨가 엔트리에 글루미, 저는 비 내리는 호수공원 이렇게 드렸어요. 호수공원 비 내리는 호수공원 이렇게 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제 바디 쉐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그 사운드의 성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가는 똑같아요. 정가 41만 2천원에 32만 9천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무게는 1.85kg 두께는 104mm 구프렛 뒷둘레는 74mm 모던 콘서트 쉐입 상판은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마호가니 축구판에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메탈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넛에 43mm 너트너비 인디안 로즈우드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은 643mm 로젯의 멀티플라이 레드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래도 뭐 30만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기타 치고는 디자인적인 어떤 스펙이 꽤 괜찮다 볼만하다.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글루미하진 않아요. 글루미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이모셔널 정도? 약간 감성적인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네네. 자 사실 핑거 사운드 먼저 듣고 얘기해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좀 우울한 감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이런 사운드가. 감성은 있네요. 막 슬프고 우울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감성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나무 소리 잘 들리네. 그죠? 괜찮네요. 저는 그때 나왔던 22보다는 이쪽이 좀 더 완성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7만 나는데? 괜찮습니다. 사운드가 뭐 좋습니다. 확실히 자기 뭐 개성도 좀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하이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배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밸런스가 아쉽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영역에서 충분히 준수한 사운드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 그 사운드의 성향 자체가 이 바디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네네. 바디 모양에 따라 그러니까 슈퍼 전보의 느낌 아니 스몰 전보의 느낌인데 더 작은 느낌이기 때문에 베이스 영역은 조금 이렇게 차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이가 하이 영역을 이제 하이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디가 작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EQ 대역이 살짝 이렇게 좀 좁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좁은 느낌인데 거기서 저음이 살짝 부스트되어 있는 그 정도 느낌이죠. 느낌. 그래서 이제 하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포인트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차분한 느낌이 인상적인 그런 기타였습니다. 요거는 앰프 장치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앰프 장치가 없는데 32만 9천원에 뭐 이 사운드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흠.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 더 리즌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리즌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뭐 괜찮아요. 네, 네 괜찮은 날쿠스틱 사운드였습니다. 맞습니다. 준수합니다. 그 되게 한적한 주말 오후의 그런 호수공원 느낌.
매 사운드요. 바로 한 줄평 하시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네. 예, 호수공원 시리즈. 호수공원 시리즈로 마무리를 해버렸어. 아, 먼저 해버렸네 이거. 자, 그러면 명우 씨도 이어서 한 줄평. 이거 한 줄평 한 거야? 어, 한 줄평 아, 해버렸네. 이런 식으로 네. 넘어가니? 비 내리는 호수공원 아니고 한적한 주말 오후의 호수공원. 아, 응. 한적한 주말 오후의 호수공원. 좋네요. 아우. 저는 사실 이거 이 기타 딱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좀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스몰 존버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랑 그걸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감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잘한 것 같고 치면서 조금 가을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슬프진 않지만 그래서 고엽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고엽. 네, 슬프진 않지만 잎사귀를 죽여버렸어요. 고엽. 고엽. 네. 네, 그렇습니다. 고엽. 고엽 한번 쳐주시죠. 오, 잘 어울린다. 고엽이 잘 어울리네요. 네, 자, 잘 어울려요. 보면은 고엽이 이게 이제 말을 꽂자, 말을 꽂자 써서 그러니까 드라이드 립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텀 립스니까 어텀 이게 립스. 사실 추엽으로 번역이 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뭔가 고엽으로 이렇게 어텀이니까 해가지고, 네, 고엽이라고 마른 나뭇잎 뭐 그것도 괜찮죠. 드라이드 립스 뭐 비슷한 얘기긴 그렇습니다. 하죠. 그렇게 좀 초월 번역이 됐어요. 네. 고엽. 고엽이 잘 어울리는 그런 감성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럼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8.5 똑같네요. 지난 시간과 뭐 30만 원대 초반에 그냥 준수한 가성비를 갖고 있는 약간 감성적인 느낌의 기타 맞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중가대로 갑니다. 59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음흠. 역시나 파크우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파크우드 P630 요거는 76만 9천 원 중가 중고가 요 정도로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가로 갑니다. P680 104만 9천원 오늘 박나무 스페셜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GA48 가사팔 네, 가사팔 네 가사팔 59만원 중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